근데 제가 지금 이제 면토님께 질문을 드리는 거는 제가 이렇게 4주는 이제 다 끝나고 뭔가를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제 현재의 위치와 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멘토님 말씀에 자기 자신은 자기의 진로를 잘 모른다 하셨잖아, 그렇지? 그 진로를 멘토나 스승님께서 가르쳐 준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제가 아버지의 손길이 안 느껴지고 이럴 때는 제가 어떤 그런 걸잘못 느꼈어요. 이런 질문도 할 생각을 안 했는데 너무 아버지의 세심한 손길이 느껴지다 보니까 이 아버지께서 저를 어떤 사람으로 키우시려고 이렇게 하시는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멘토님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그걸 좀 여쭙고 싶더라고요. 아버지가 원하는 것도 하나밖에 없죠. 우리가 인생을 전부 다 바르게 살수 있도록 살아가는 그 길을 갖다가 이끌어주는 거예요. 그러면 대자연 하나님이 딱 봤을 때는 우리 자식들이 뭔가 바르게 살아가려면 뭔가 영혼의 신량이 좋아져야 되거든요. 그거 말고는 없는 거야. 그래서 내가 공부가 항상 뭐냐면 내 자신을 찾을 때까지. 그러면 멘토 항상 물어봐요. 내 자신이 누구예요? 라고 물으면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나는 홍익인간 지도자. 지도자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좀 깊이 했으면 내 자신이 신입니다. 내 자신이 우주의 전부 다 원수 에너지 신이고 전부 다 영혼 신들인데 영혼 신들이 내 인생을 살러 왔습니다. 이렇게 지금 얘기한단 말이죠. 그러면은 여기에 깊이가 있느냐? 깊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. 그럼 내 자신을 완전히 찾을 때까지 내 자신을 찾았으면요. 찾은 사람은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은 내 자리에서 내할 일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사람이 내를 찾은 사람이에요. 근데 우리는 지금 법문 듣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내를 찾았대. 뭐를 찾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내를 정확하게 찾는 방법은 내 영혼의 질이 좋아야 돼요.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반 지식을 가지고 돼서 내 영혼의 질이 좋아지냐? 아니라는 거죠. 그러면은 우리가 진화하고 성장할 때는 지식을 갖추고 성장했지만 이때는 뭐냐면 질량이 모자라니까. 근데 지금은 진화가 다 끝났어요. 성장이 다 끝났어요. 오직하면 전부 다 우주도 전부 다 진화가 다 끝나고 성장이 다 끝났다고 지금 멈춰 있어요. 조금만 전부 다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 다 멈췄어요. 그럼 무슨 말이냐면 지식을 먹을 때도 됐고 우주에 있는 전부 다 물질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공장들도 더 이상 좋은 물질이 안 만들어내는 거예요. 그래서 그대로 멈춰 있는 거야. 그러면 지금 2014년 호전시대 되면 새로운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 새로운 게 바로 뭐냐면 법이죠. 자연의 법칙. 그럼 이 자연의 법을 갖다 내가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뭔가 이제 힘이 생기는 거야. 내 자신을 정확하게 알게끔 돼. 그러면 우리가 성장할 때 지식은 뭐냐면 내가 자란 환경에서 내한테 주어진 조건에서 만들어낸 지식이에요. 내 논리야. 그럼 내 상식이거든요. 그럼 과거 유럽 역사에 전부 다그 가톨릭 교가 있었으면 이게 전부 다 종교 상식으로 온 거거든요. 이게 답이 아닌 거야. 그냥 상식이야. 종교도 상식이야. 기독교든 아니면 뭐 불경이든 성경, 도경 전부 다 뭐냐면 상식으로 다 있는데 이 상식을 전부 다 답이라고 전부 다 이렇게 지금 매몰돼 있는 거죠.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은요,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전부 다 놓을 줄을 알아야 돼. 지식을 놓을 줄 알면 그럼 놓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? 나도 네 영혼의 질량은 다 갖춰져 있거든요. 왜? 다 지식을 다 먹고 성장했잖아요. 인류가 전부 다 5천 년 만든 지식과 문화, 사상, 철학, 기술까지 전부 다 대한민국에 들어와가지고 이걸 다 먹고 성장하기 때문에 너는 계속 먹고는 있었어요. 다 성장이 다 끝났어요. 그럼 나는 지금 없는 줄 알아. 지식이 없고 문화가 없고 뭐 사상과 철학이 없는 줄 아는데 정확하게 내 영혼에 다 스며들어 있어요. 근데 이게 몇 프로짜리냐? 30%에서 70%짜리 거죠. 그러면 70%가 왔으면 안에 70% 밀도와 질량이 다 찼어야 되는데 안에 밀도와 질량은 아직까지 다안찬 거예요. 그럼 퍼석하다. 그러면 분명히 지금 70% 사이는 왔는데 내 갖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안에 밀도와 질량이 부족해가지고 힘을 못 쓰는 거죠. 그러면 이 부족한 30%의 밀도 질량을 뭘로 채워야 됩니까? 자연의 법칙으로 채워야 된다. 그럼 자연의 법칙이 어디 있습니까? 성경, 불경, 동경을 갖다 아무리 공부하더라도 내 영혼의 질량 한계가 있어가지고 내가 살아가는데 분명히 내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. 아픔을 겪는 거야. 왜좀더 우리가 살아가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부딪혀야 되고 좀더 고통을 느껴야 되고 아픔을 느껴야 되고 사는 게좀더 힘들고 돈도 좀 부족하고 모든 걸 이렇게 다 느껴야 되느냐? 뭔가가 모자란 게 있다는 거죠. 그럼 모자란 것은 뭐가 모자라느냐? 내 육신이 모자란 것도 아니에요. 내 육신의 질량이 모자란 것은 내가 아침에 단백질 먹고 밥 먹잖아요, 그죠? 고기 하나 구워 먹고 저기 좀 맛있는 거좀 챙겨 먹으면 내 육신의 영양분 다 챙겨지게끔 돼 있어요. 근데 뭐가 자꾸 모자라다 하냐면은 내 영혼의 질량이 모자란 거예요. 그럼 내 영혼의 질량이 모자라면 뭔가 영양분을 줘야 되는데 사람들은 음식은 그렇게 잘 챙겨 먹대.
음식도 잘 챙겨 먹고 내 육신의 관리도 잘하고 내 영혼의 자피가 나면 엄청나 신경 쓰고 스트레스 아니고 그냥 막 어? 내 육신을 좀 더 다른 사람한테 우아하게 보기 위해서 막 굴지도 메고 저기 명품 쪽에 옷도 입고 전부 다 이렇게 갖추는데 이거는 내 육신의 껍데기를 갖추는 거지 이게 뇌를 갖추는 게 아니에요. 내 육신을 잘 갖출 때는요 내 영혼을 잘 쓰기 위해서 뭐 다 갖추는 거거든. 그럼 내가 좋은 백을 하나 메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구두를 하나 신을 때는 남한테 뭔가 좀 보여줘야 되니까 남을 기분 좋게 만들어야 되고 내가 살아가는데 좀 즐겁게 좀 맛봐야 되니까 이렇게 지금 방편을 쓰고 있는 거지 결국에는 뭐냐면 내 모자란 질량을 채워야 된다. 그래서 육신은 내가 절대 안 모자라 됐어요. 지금 음식이 지금 남아도는 시대가 영양제 과잉 시대는 됐어도 내 육신의 질량이 모자라가지고 그런 건 절대로 없어요. 근데 뭐가 모자란 거예요? 내 영혼의 질량이 모자란다. 왜? 내가 아침에 먹어야 될 내 영혼의 영양분이 있는데 이거는 전부 다 통출과하고 이걸 전부 다 안 먹고 있는 거예요. 그래놓고 전부 다 아프대, 힘들대, 내 육신이 아프든 내 마음이 아프든 내가 뭔가 고뇌하든 힘들든 간에 전부 다 아프다는데 네가 아픈 게 바로 뭐냐면 네 육신이 아픈 게 아니고 네 영혼이 지금 깝깝해서 지금 다 아프게끔 돼 있는 거죠. 그럼 우리가 지금 갖춰야 될 게 바로 뭐예요? 내 영혼의 질량, 안에 밀도와 질량을 지금 엄청나게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네가 지식을 다 먹어야 된다. 지식을 먹어야 된다면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저는 성경을 공부하고 불교를 공부하고 도교를 공부하고 아니면 다른 도파에서도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아니면 난 하버드까지 나왔어요. 그럼 엄청난 실력을 갖춘 게 맞잖아요. 근데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합쳐도 책이 좀 많아요. 이 지구촌에 있는 책을 합치면요 몇백억 권이 될 거예요. 이걸 다 합쳐도 실력은 좀 더 뭐냐면 양적으로는 팽창해 있어도 실력 자체는 좀 더 30분의 선을 갖다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그럼 세상 사람들이 모두 먹었던 게 바로 뭐냐면 아니 엄청난 게 지금 30% 질량을 다 갖추고 있는데 양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지 절대 문제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.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질량이 좋아집니까? 진리를 먹어야 된다. 그럼 진리는 어디 있습니까? 성경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? 목사님의 내 진리 설법을 내가 엄청나게 들었는데 저 스님, 대스님이 내가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으면서 금강경을 갖다 풀어가면서 하루에 내가 1000번씩 내가 써가면서 엄청나게 내가 열심히 공부를 좀 했는데 그럼 내가 진리를 내가 다 덕하고 있는데 왜 내가 좀 이렇게 아픔을 겪어야 됩니까? 그거는 진리가 아니고 지식이에요. 이때까지 선천시대, 선천시대에 가서 2012년 12월 21일까지 선천시대인데 수천 수만년 동안 오면서 이때까지 진리가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. 전부 다 지식이고 내 논리고 내 상식이 전부 다 만들어진 거야. 그러면 지식이란 것은 내 황해수에서 만든 지식이고 내가 만든 거기 때문에 내가 만든 니한테 답은 다 할 수 있어도 만인의 전부 다, 만 백성이 전부 다 답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누구나 전부 다 공통되는 답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. 그러면 진리는 어디 있습니까? 진리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했어요.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진리가 아니야. 예수도 사람 아니에요. 부처도 사람이에요. 공자도 사람이고 저 노자도 사람이에요. 그럼 이 사람들이 만드는 게 진리가 되느냐? 진리가 아니고 내 지식과 내 논리가 되는 거죠. 그럼 진리는 어디 있냐? 대자연 속에 있는 거예요. 저 우주 속에 들어가야지 있다. 그럼 우주 속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요. 이 인간들이 모든 전부 다 수천 수마다 살아간 모습들이 전부 다 어떻게 대자연에 전부 다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. 왜? 인간은 뭘 가지고 있냐면요. 인간은 육신 속에 신들이 전부 다 살아와서 살고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이 인간과 물질이 전부 다 부딪히면서 마음 에너지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하는 모든 말과 행동들이 전부 다 마음 에너지에 다 저장이 되고 이 저장된 게 바로 뭐냐면 전부 다 대자연에 다 보호가 되게끔 돼 있어요. 그러면 인간으로서 내 육신을 받아서 내가 살아가지만은 내 정보는 전부 다 어디냐면 6,006개의 마음 에너지 파일에 전부 다 저장이 다 되게끔 돼 있다. 그래서 인간의 육신을 딱 보고 날 때요, 육신은 전부 다 자연으로 돌아가고, 내 영혼도 전부 다 4차원으로 전부 다 이동을 하지만은, 영혼은 죽는 존재가 아니거든요. 그럼 이 마음의 에너지 어떻게 되냐면, 마음의 에너지 처음부터 뭐냐면, 물질신과 비물질신이 전부 다 부딪혀서 새로운 비물질 에너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, 요 놈은 죽는 놈이 아니에요. 비물질 에너지라. 그럼 이게 어디 가냐면, 우리가 인간의 육신을 딱 놓는 순간에, 이 마음의 에너지는 전부 다 어떻게 6,006개의 입자로 다시 분리가 돼요. 분리가 돼가지고 전부 다 어디로 보내자면 자연 속으로 다 들어가요. 그럼 이 자연 속에 들어간 이 마음의 에너지는 뭐가 되냐면 우리 전부 다 지식 창고야. 어떤 한 인간이 홍길동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데 그 안에 어떤 감정을 실어서 니한테 말한 것까지 전부 다 정보가 다 저장이 다 되게끔 돼 있어요. 그러면 옛날에 예수가 사는 인생, 옛날에 부처 시달타가 사는 인생, 공자 노자가 아니면 옛날에 영호골들이 관우가 유비가 맹자가 이런 사람들 살아갔던 모습이 좀 더 어디에 다 녹아 있을까요? 마음 에너지에 다 녹아 있는 거야.
그러면 내가 이 마음의 일을 갖다 전부 다 드려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. 그럼 이 마음의 일을 전부 다 드려볼 수 있는 게 바로 어떤 한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전부 다 우주 속으로 들어가서 뭘 공부하냐면 그 대의자 안에 누가 있는 그 마음의 일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전부 다 공부를 하는 거예요. 아, 예수가 이러한 인생을 살아갔구나. 아, 33살까지 인생을 살았는데 3년 동안 활동을 했는데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 사람이 제자한테 어떤 말을 하고 로마의 전부 다 어떻게 지금 대항을 했는지 이게 누가 알 수 있을까요? 마음의 에너지 다 있는 거예요, 정보가. 그럼 이 마음의 에너지를 갖다 들여다보면은 예수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갔는지 정확하게 나와요. 네가 어떤 사람한테 한마디 했는데 어떤 말을 가지고 했는데 속에 지금 심경이 지금 어떤 심경을 좀 얘기했는지가 정확하게 다 나오게끔 돼 있다는 말이죠. 그러면 이런 걸 전부 다 이 우주 속에 있는 마음의 에너지 있는 정보를 전부 다 공부한 사람 우리는 뭐라 하냐면 진리를 받아오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. 왜? 보고 들은 게 많아요, 적어요? 많잖아요. 근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할 때 그 사람 안에 심정까지 다 전부 다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이걸 전부 다 어떻게 공부를 했으면 흡수해서 받아들였으면요 많이 보고 들었기 때문에 이 받아들인 게 전부 다 뭘로 바뀌냐면 물리가 터지게끔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인간은 전부 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 물리가 터지면요 우리는 지혜가 나온다는 말을 써요. 지혜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. 스님들이 전부 다 밥 먹고 아침에 새벽에 앉아가지고 불상 옆에 앉아 목도 아치고 전부 다 참선해가지고 전부 다 매를 갖다 알기 위해서 전부 다 이렇게 앉아있는데 해가지고 이렇게 한 데에서 네가 전부 다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깨달으라 그렇게 할 중에 앉아있잖아. 근데 깨달아진 사람이 있대요. 한 사람도 깨달은 사람이 없어요. 깨달은다는 것은 내 모자람을 깨닫는 거고 내 모자람을 깨달았으면 내가 공부를 해서 내 질량이 다 좋아지면 내가 세상에 내 할 일을 전부 다 깨닫게 되는 게 전부 다 깨우치는 거지 깨닫는 것은 요 두 개 말고는 없다는 거죠. 그러면 자꾸 뭘 깨달았다느냐? 깨달은 게 아니고 많은 지식을 내가 내 영혼에 집어넣었을 때 내 안에 스스로 어떻게 돼? 물리가 터지게 되는데 물리가 터지면 나오는 게 스스로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자연의 법칙, 지혜가 스스로 다 나오게끔 돼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자연의 법칙은 자연에 딱 있는 거예요? 있긴 있는데 어디 있는 거예요? 대우주의 정보 속에. 정보가 바로 뭐예요? 우리 인간에 있는 마음 에너지, 6,600개 입자, 이 마음 에너지 전부 다 창고 지식 저장 속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걸 모든 걸 전부 다 어떻게 들여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속마음까지, 그 꿍꿍이까지 다 들여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네가 어때 만나가 이런 사람을 만나고 이런 인생을 살아고 네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정확하게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죠. 이게 다 들어와야지만이 예수 한 사람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. 부처 시달타 한 사람을 설명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너가 지식인들이 전부 다 어떻게 부처가 이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. 막 제자들이 막 써가지고 논문을 써가지고 또 만들고 짜증기가 전부 다 수천 돈 내려오면서 이걸 잘 어떻게 돼? 집대성 해가지고 전부 다 책을 딱 만들어가지고 이거 전부 다 부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.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 전부 다 뭐라 하냐면 부처가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다 믿고 따르는 거예요.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? 일반 지식인들이 이 만든 거지. 왜? 부처를 갖다가 뭔가 갖다가 우상화시켜 불교를 갖다가 전부 다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만든 거지. 부처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. 예수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.